이 시간 현재 세상에서 가장 핫한 운동화는 단연 래퍼 닐나스 X와 아티스트 그룹 미스치프가 내놓은 사탄의 운동화일 겁니다. 3월 29일에 공개된 이 운동화는 666켤레 한정판으로 가격은 약 115만원 정도죠. 나이키의 에어맥스 97을 개조했고 운동화 밑창엔 미스치프 직원 6명의 실제 피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닐라스 X는 이 운동화의 출시 3일 전 신곡 몬테로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는데 여기서도 사탄이 등장해 뮤직비디오에서 운동화 출시까지 하나의 컨셉으로 짜여진 마케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엉뚱한 곳에 불똥이 튀었는데 사탄의 운동화를 만든 나이키를 불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이 운동화의 존재조차 몰랐던 나이키로선 황당하고 빡칠만한 일이죠. 결국 나이키는 미스치프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부터 좀 찬찬히 살펴보자면 힙합과 컨트리를 결합한 노래 올드타운 로드로 빌보드 싱글 차트 19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최장 기록을 세웠던 닐라스 X는 본인 스스로 당당하게 게이임을 밝혔고 이로 인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로부터 지옥에나 떨어져라 하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진짜 지옥에 가버렸죠. 지옥에 가서 나이키 운동화를 개조하고 사탄의 운동화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8절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문구도 인쇄했죠. 이 운동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완판되었지만 비난이 끊이질 않자 닐라스 X는 사과 영상을 찍긴 했는데 Okay guys, I see everybody's been talking about this shoe and I just want to come forward and say Okay, that's right. 사과 영상에서마저 뮤직비디오를 홍보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그럼 잠시 미스치프에 대해서도 알아보자면 2016년에 세워진 아티스트 집단으로 거의 2주 간격으로 제품이나 어플, 사진 등을 드랍하고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주로 예술가 디자이너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파격적인 디자인이나 상품을 선보였죠. 이게 실제 사이트입니다. 사실 미스치프는 사탄의 운동화를 출시하기 전 2019년에도 나이키의 에어맥스 97을 개조해서 예수의 운동화를 출시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총 20켤레 한정판으로 가격은 약 340만원 정도였고 당연히 바로 완판되었죠. 이 운동화는 피 대신 성수를 담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왜 나이키는 예수의 운동화는 괜찮고 사탄의 운동화는 안 된다고 소송을 걸었을까요?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First Sale Doctrine, 즉 최초 판매 이론입니다. 나이키 운동화는 모든 브랜드의 운동화를 통틀어 가장 많이 커스터마이징되는 운동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아티스트들은 작품을 리세일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죠. 리세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최초 판매 이론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적법하게 제품이 판매가 된 후엔 구매자가 그 제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미국 리세일 시장에서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미스치프의 경우에도 나이키에서 적법하게 운동화를 사서 커스터마이징한 후 리세일한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의 입장은 달랐는데 첫 번째로 666켤레라는 숫자는 커스터마이징이 아니고 또 다른 대량 판매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20켤레였던 예수의 운동화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이미지로 인해 나이키 브랜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고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게 했다는 점이죠. 과연 미국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Thanks for watching, Waldo.